부산시가 오는 31일부터 다자녀 가정 지원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시행합니다.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이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3자녀 가정에서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다자녀 카드에서 새롭게 바뀐 가족 사랑 카드가 발급됩니다. 앞으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은 가족 사랑 카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부산시 공공시설 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 주차장은 다자녀 가정 5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만 주차요금이 50% 할인됩니다. 다자녀 차량 스티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다자녀 가정 우대 참여업체 이용 시 할인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자녀 가정 혜택으로는 백스코 주차요금 50% 감면, 부산시립미술관, 부산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, 도시철도 운임 감면, 낙동강 생태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50% 감면 등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또한 KTX나 SRT를 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%가 할인됩니다. 공항 주차장도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전국 공항 내 주차장 이용 시 50%가 할인됩니다. 저는 위에 언니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어서 3남매인데 다자녀 혜택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. 근데 미술관도 무료로 갈 수 있고 기차도 할인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모바일 가족 사랑 카드는 D패스 앱을 통해 10월 25일부터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실물 카드는 모바일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발급 예정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.